2015년 5월 18일입니다. 이번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1시쯤 됐을까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따르릉. 네, 여기 부산 경찰서입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래서 전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들은 경찰이 재빠르게 위치 추적을 해서 그 남자가 부산의 한 호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산의 한 호텔로 그 남자를 덮치게 됐고 자살 현장을 막게 됐죠. 오늘 이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그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평소에 남자가 그렇게 영어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영어 좀 공부해볼까 하다가 학원에 갔는데 어여쁜 영어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둘의 사이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 만남을 가져올수록 여자가 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아, 남자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더 말투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남자가 이렇게 몸에 큰 문신도 있고 이게 문신이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어도 괜히 문신이 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좀 무서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강사가 과연 이렇게 이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걸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점점 무서워지는 것 때문에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가 어떤 거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바로 다시 서울로 상경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남자가 따라온 거죠. 서울로요. 그래서 서울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영어 선생님을 찾아냈어요.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래? 그리고 그녀를 구타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마다 여자를 구타했어요. 여자는 증거 자료들을 남겼고 정말 몸과 얼굴을 비롯한 모든 곳에 굉장히 많은 멍을 갖게 됐죠. 아, 남자 완전 집착남.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집착남. 그렇게 여자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도 서울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여자가 대기업에 취직이 된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 대기업에. 그래가지고 대기업과 일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나도 이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거야. 나 이렇게 좋은 직장도 구했고 가서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고 정말 이젠 이 남자하고는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이렇게 맞고 살 순 없어. 이 남자한테 정말 난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그만 만나자고 말할 거야. 5월 2일 여자친구는 이 남자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정말 진지하게 자신과 헤어져 달라고 말하죠. 오빠, 부탁이야. 나 이제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어. 오빠 이제 부산 내려가. 어? 이제 우리 각자 살 길 좀 사자. 어? 제발 나랑 좀 헤어져줘. 좋아서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너 대기업 좀 취직하니까 나 버리겠다 이거냐? 왜? 대기업에 가서 더 멋진 남자 만나서 어?
나 같은 건 버리려고? 남자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는 평소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스타일이었죠. 남자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화가 난 남자를 뒤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도 화가 났기 때문에 이 여자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누구에게도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억누르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그 여자의 목을 조릅니다. 그 여자가 숨을 쉬지 않아요. 여자를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도 평온한 웃음으로 그 여자 옆에서 잠이 듭니다. 5일이 지났어요. 방에서는 점점 사람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렌트카를 하나 빌립니다. 그리고 큰 가방을 하나 구매했어요. 그 가방에다가 자신이 목 졸려 죽은 여자친구의 시신을 꾸겨 넣었죠. 그리고 그걸 트렁크에 싣고 그는 충북 제천의 한 야산으로 갑니다. 거기에 딱 그 가방이 들어갈 만한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굴을 열심히 판 거죠. 왜냐? 시체를 묻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시체를 가방이 있는 채로 그곳에 넣고 그 위를 시멘트로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가족과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요. 엄마, 나 회사에서 미국으로 발령난대. 나 곧 머지않아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급해서 집에는 못 들릴 수도 있어. 연락은 할게. 가족들은 안심했죠. 아우, 딸내미가 서울에 가가지고 대기업도 취직하고 게다가 외국으로 발령까지 나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대기업에서 하나의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고지서죠. 여자가 원래 출근하기로 한 날부터 계속 출근을 하지 않자 계약이 위반됐다는 사항으로 여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딸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머지않아 이 남자는 살인범으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현장 검증이 시작되죠. 바로 이곳이 남자가 여자를 묻은 곳입니다. 남자는 현장 검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서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난 사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시애틀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의 몸에는 좀 문신도 좀 많고 뭐 귀에 피어싱도 하고 좀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평소 이분이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질문 나갑니다. 영어로 그 사람은 참 폭력적이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추셔야 다음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좀 폭력적인 성격, 폭력적인 뭐라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알잖아. 맞춰야 다음 이야기 들 수 있는 거 영어로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Violent. Violent. 지금 채팅창에 아름답게 올라오고 있죠? 이걸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Violent. So he was very violent. 평소에 굉장히 바이런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19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게 이웃한테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서는요, 옆집 싸우면 거의 바로 거의 10명이 싸우면 9명 집은 거의 신고를 당합니다. 경찰이 바로 와요. 미국 사람들은 폭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폭력이 어떻게 더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별 사람들이 굉장히 신고를 많이 해요. 옆집에서 막 꺄! 이러고 싸우니까 전화를 한 거죠. 경찰이죠? 옆집 사람들 또 싸워요. 네!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여자는 임신한 여잔데 남자가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좀 많이 맞았어. 근데 남자가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왜 뻔뻔해 도대체?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때리고서? 그리고 나서는 그 남자가 하나의 종이를 내밉니다. 자, 경찰 아저씨, 어? 이거 보라고요, 이거! 내가 이 여자를 때린 건 괜찮은 거야! 과연 이 종이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 남자와 19살의 여자친구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계약서가 존재했어요. 그 계약서가 뭐냐면, 내가 원하면 난 언제든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서입니다. 그 폭력 안에는 발길질, 주먹질, 목 조르기, 너한테 가능해도 되겠지? 계약이니까 해도 되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또 최소한의 배려는 했어요. 현재 임신 상태니까 복부를 차는 것은 내가 빼줄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자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를 계속해서 구타하기 위해 이 여자를 협박해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여기다 사인을 하게 한 거죠. 자신이 이 여자를 때리는 걸 뭐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자는 무서움을 무릅쓰고 여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맞고 살았던 거야. 체포됐을 당시에 온몸에 멍이었고요. 얼굴에는 심지어 칼자국까지 있었대요. 그러고 왜 사니? 그러고 왜 살아? 어쨌든 이 남자는 바로 체포가 되겠죠. 다음 이야기예요. 영국에 조슈아라는 16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지금 꿈만 같아요. 왜냐면 동네 제일 예쁜 여자인 15살 레베카라는 아이랑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애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레베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여자였는데 그걸 조슈아가 차지하게 된 거죠. 게다가 나이도 16살, 15살 뜨겁게 달아오를 나이잖아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둘의 연애는 3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조슈아를 놀리기 시작했죠. 하! 야! 거 봐라! 야! 너 같은 놈이 저 쟤처럼 예쁜 레베카를 어떻게 만나! 신새끼! 그게 조슈아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사실 레베카의 입장에서 조슈아랑 헤어진 이유는 그 조슈아가 너무나도 굉장히 집착이 심한 거야. 막 여자한테 막 너무 집착해. 막 전화해가지고 레베카 너 어디야? 학교 끝나고 어디 갈 건데? 아, 내가 그럼 집까지 달다 줄게. 친구 만날 거라고? 누굴 만날 건데? 내가 같이 만나면 안 돼? 아, 진짜? 집에 갈 거야? 그때도 내가 같이 가줄게. 너 오늘 끝나고 나서 난 전화해야 돼? 내일 아침에도 내가 데려 갈게. 아, 일거수일투족을 막 이 남자가 다 같이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조슈아는 자신이 너무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16살밖에 안 된 주제에 이 레베카의 이별 통보에
슬픔이 분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센 척을 좀 한 거지. 자기 주변에 자기를 놀리는 애들한테, 야, 그래, 나 레베카랑 헤어졌다. 그런데 내가 그년 죽여버릴 거야. 내 친구들이 이런 거야. 참, 비우신 새끼. 뭘 죽여, 죽이기는 미친놈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조슈아가 정말 입버릇처럼 이 레베카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야. 아, 됐어, 엄마. 내가 레베카 죽여버릴 거야. 너 나 놀렸냐? 아, 내가 레베카 죽이면 될 거 아니야. 하도 죽이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좀 짜증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약간 부추긴 거예요. 야, 너 맨날 죽인대 왜? 아, 죽인대 죽여봐. 가서 죽여. 야, 네가 죽이면 내가 밥 살게. 밥 사주면 되잖아. 죽이지 못하는 게. 야, 가자. 그 말에 조슈아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어느 날 레베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레베카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갑니다. 그리고 럭비공이 이 정도 사이즈예요. 제 가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럭비공으로 그녀의 머리를 한 번도 아닌 수십 차례 내려 찍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정말 잔혹하게 부서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살해를 한 이후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너네 와서 봐봐. 내가 레베카 죽였다. 이제 니네가 밥살 차례야. 친구들이 살해 현장으로 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는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참 무서운 사람 많아요.